앤더슨 커넥터를 샀는데, 이거는 차량에 그 DIY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은 이제 전류가 높을 때 이제 체결하고 빼고 이렇게 자주 사용할 때 쓰는데, 예전에는 링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필요 없으면 이제 분리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두 종류를 샀어요. 이거는, 요거는 크고 요거는 좀 작죠. 사이즈를 보면은 요 정도 크기 되는데, 얘는 120A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요 작은 거는 50A. 그러니까 이거는 120A, 이건 50A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선을 연결하고, 모양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암수 구분 없이 똑같고, 이렇게 체결해서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여기 선이 연결되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상 표시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 인버터를 링으로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사용하기 불편해서 요 커넥터로 120A까지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12V 직류니까 120A 하면은 12 곱하기 120 해서 1.44kW까지 인버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선 두 개 이렇게 놓고, 그다음 필요할 때마다 이게 플러그하고 콘센트처럼 이렇게 연결했다가 뺐다, 연결했다 뺐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요걸 사 가지고 만들 거예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요 그 전선을 샀어요. 요거는 4AWG 요건데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100A 이상 사용하려고 요 전선을 샀습니다. 좀 쉽게 만들려면 전선을 요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찝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건데, 작은 걸로는 안 되고 큰 걸로 이렇게 압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 납으로 이제 납땜을 할 건데, 이렇게 잡고 여기다 납을 집어넣은 다음에 가열해서 이렇게 담그려고 합니다. 아이고, 됐다. 엄청 두껍네. 이렇게 쏙 들어오면 되네. 쏙.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누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감성 일단 하나 놓고, 이거를 세 개만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자, 위에서 보면은 안에 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이제 완성을 했고, 이제 요거를 이제 체결하면 돼요. 제가 아까 밖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어우,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실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이쪽 이제 잘라가지고 요쪽 끝에는 링 단자를 달 거고요. 일단 요거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는데, 검정색은 품절이 돼가지고 일단은 요 빨간색으로 그냥 샀어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았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것도 이 안에 넣어서 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두 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요것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체결할 때 이렇게 그럼 짱짱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밀착이 되는 구조입니다. 뺄 때도 좀 힘이 가네요. 이게 두꺼워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쪽은 여기 잘라서 링 커넥터 달고, 이거는 인버터 쪽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달고, 이거는 배터리 쪽에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게 빨간색하고 검정색을 사면 극성이 보기가 좋은데,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사가지고 제가 테이프로 표시를 할 겁니다. 테이프로 마이너스 쪽, 이쪽은 이렇게 감아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 요거는 이제 빨간 테이프로
뭐 빨간색은 안 감아도 되는데 그냥 색깔 맞춰서. 이렇게 일단 표시하고 사용할 겁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한 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잘라내고 링 커넥터 달고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인버터 이렇게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인버터하고 배터리는 그 연결할 때마다 불편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서 딱 연결하면 이제 이게 120A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1.4kW 이내로 이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돼요.